중앙관리들의 뇌물수수, 대마불사. 실록을 보면 15세기 조선 초기는 그야말로 뇌물로 만연된 사회였다. 중앙의 고위 관료들은 매건 매직을 일삼았고, 지방의 관찰사와 수령들은 매건 매직의 본전을 찾기 위해 돈을 뜯어내려 고을 백성들을 수탈했다. 그런 과정에서 아전들이 설쳤고, 심지어 일반 백성이나 노비조차도 기회가 되면 뇌물을 착복하려 했다.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의 이야기가 아니다. 15세기 조선의 관악 정치기의 이야기다.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그런가? 먼저 관리들의 사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5세기 중앙 관리들이 뇌물을 받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인사청탁과 관련된 일이었다. 조선시대의 중앙 관직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고을 수령이나 하면서 중앙에서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하루빨리 중앙에 출사하기 위해 관료에게 뇌물을 바치며 스스로 인사를 청탁했던 것이다. 그러다 걸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조말생이었다. 사실 조말생은 장원 급제한 인재로서 태종과 세종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는데 일찍부터 정승감으로 내정되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1422년 김도련 등에게 받은 거액의 뇌물 사건이 뽀록난다. 신하일, 그간 조말생이 관직을 주겠다면서 뇌물로 받은 재물은 노비가 48명, 땅 4결, 비단 수백 필과 은병 수천 근 등이었습니다. 신하이, 작물이 총 800관으로 이는 교수형에 처해야 마땅하옵니다. 하지만 세종은 조말생을 아꼈기 때문에 극형을 줄 수가 없었다. 결국 지방에 귀양을 보내고 뇌물로 받은 작물을 몰수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자 신료들은 극력 반대했다. 전하, 하급 관료들은 80관만 되어도 교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말생은 무려 800관으로 그 10배나 되옵니다. 마땅히 처형해야만 옳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완강했다. 조말생은 선대왕 때부터 헌신한 공신이요. 어찌 그의 공로를 잊을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조말생은 귀양 간 지 2년이 못 되어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조선시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중앙관리들의 뇌물수수, 정치 공세의 수단. 임금의 총애를 받는 대신이나 중신들의 경우 그들의 뇌물수수 사건은 불문에 붙여지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세종대왕의 경우 그런 식으로 눈감아주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당시 관직에 있던 자들의 뇌물수수는 매우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관료들은 거의 없었다. 때문에 밀고를 당한 관료를 꼬박꼬박 강력히 처단하는 것도 정적 죽이기 프로젝트라는 정치 공세에 임금이 신하에게 이용당하는 꼴일 수도 있었다. 실제로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매우 빈번했다. 형조판서 이승소는 평소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연회를 베푼 자리에서 하객들에게 소 혓바닥을 10개나 선물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평소 이승손과 감정이 안 좋았던 권맹손에 의해 곧 조정에 보고된다. 전하, 이승손이 무려 우설을 10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문종, 우설이 뭐 어때서 미식가들이 즐긴다는데 그게 그리 맛있나? 그보다 우설이 10개씩이나 되오니 이는 필시 소를 10마리나 잡았다는 말이 되옵니다. 헐, 그러고 보니 그렇다. 아니, 농사에 쓰이는 그 귀한 소들을 어찌 그럴 수가. 결국 이승소는 소 10마리씩이나 되는 뇌물을 착복했다고 하여 파직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승손을 밀고 했던 권맹손도 나중에는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똑같이 탄핵되는 수모를 겪는다. 그는 본래 병이 없었는데 온천욕을 핑계로 오랫동안 지방에 머물면서 지방 수령에게 뇌물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술 한잔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했지만 별 수 없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를 고발한 이는 다름 아닌
파직되어 와신 상담하고 있었던 이승손이었다. 결국 권맹손이 파직되자 곧 이승손은 예조판서로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이 일로 두 사람의 사이가 앙숙이 되어버렸음은 물론이다.